호텔에 묵으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낚시냐, 아니면 정말 캠핑 비박이냐. 오지에 낚시를 간다고 할 때 어떤 릴을 가져가시겠습니까? 혹시 고장 나면 어떡하죠? 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낚시를 갈 때 릴이 고장 날 걸 생각을 해서 스페어 릴을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오지 낚시의 경우에 짐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 원정 또는 어디 벽오지, 무인도 이런 데 또는 심산유곡 탐험 낚시를 갈 때, 뭐 국내에서는 실제로 거의 없다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런데 해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해외 원정도 좀 스타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뭐 리조트나 뭐 호텔에 묵으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낚시냐, 아니면 정말 캠핑 비박이냐. 이런 캠핑 비박의 경우에 짐 싸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태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낚싯대, 로드. 이거 일단 부러지지 않는 거 필요합니다. 세상에 부러지지 않는 낚싯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웬만한 상황에서 잘 부러지지 않는 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 그때 이제 고탄성의 고급 낚싯대, 하이카본 낚싯대는 안 돼요. 잘 부러지니까. 막 거친 환경에서 막 여기저기 나무에도 부딪히고 막 그러는데도 부러지면 안 되는 낚싯대는,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글라스로드를 만들 때 쓰는 그 유리섬이요. 글라스 화이버가 좀 많이 섞여 있는, 소위 말하는 반카본 이런 낚싯대가 좋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짐 안에 배낭이나 트렁크 안에 수납이 가능한 멀티피스 로드가 필수예요. 투피스도 힘들어요. 쓰리피스, 포피스 정도의 다절 낚싯대가 필요합니다. 낚싯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로드 케이스 바주카 있지 않느냐? 왜 거기에 넣어서 긴 낚싯대를 원피스나 투피스에 갖고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한계가 있어요. 뭐 비행기 타는데 뭐 비싼 요금을 내면 당연히 실어줍니다만, 이걸 실어주는 이제 국제선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혹시 가져갔다가 현지의 로컬 국내선 공항에서 안 실어주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긴 낚싯대에는 이제 지참을 못한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멀티피스 낚싯대 잘 안 부러지는 걸 어떻게 고르느냐? 뭐 메이커 따져보면 됩니다. 유명 메이커면 믿을만 하죠. 여기다가 그 유명 메이커의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면, SNS 같은 거나 무슨 뭐 이런 토론방에 부러진다 안 부러진다, 좋다 나쁘다 입소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부분은 이 접합부, 조인트, 페럴 부분이에요. 페럴 부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인롱식이라는 거 있습니다. 인로, 그러니까 스피곳 페럴 방식.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안 가져가요. 일단 그거 손상이 되면, 그 인로, 그 스피곳 페럴 고기가 손상이 되면 낚시 못하니까 그 부분도 약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풋인, 그래서 굵은 쪽으로 얇은 쪽이 들어가는 그런 연결 방식. 아니면 최절에도 이 굵은 쪽이 얇은 쪽 안으로 들어가는 그 페럴라이트 페럴이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풋오버 방식. 그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혹시나 낚싯대 사용하다 팁이 조금 부러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팁을 보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 지참합니다. 잘 갈아내고 띄어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톱가이드, 튜브가 조금 굵은 톱가이드 하나 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접착제, 줄칼, 뭐 칼, 뭐 가위, 뺀치 다 필요하지만, 그게 한꺼번에 들어있는 만능 그 칼 있지 않습니까? 빅토리녹스 같은 거, 그거 꼭 가져갑니다.
다음에 릴. 릴도 고장나지 않는 게 필요해요. 제가 구형 릴을 자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건데요. 요즘 릴들은 전부 원웨이 베어링 방식이잖아요. 뒤로 안 돌게 하는 게. 근데 그 원웨이 만일에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아우, 낚시 짜증나요. 자꾸 이게 뒤로 안 돌고, 면 좋은데 뒤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면 구형은 그냥 이렇게 라체트 방식으로 되면 좀 덜컥덜컥 하지만 그건 고장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충격에 약한 그 웜샤프트 방식도 되도록 피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다이와 릴은 오실레이션 왔다 갔다 하는 게 캠 방식이고 시마노는 전통적으로 이 웜샤프트 방식이잖아요. 근데 웜샤프트 방식은 충격에 조금 약합니다. 스풀 쪽으로 강한 충격이 오면은 그게 딱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실레이션이 안 되면 릴도 사용 못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캠 방식 릴을. 그리고 물에 막 빠뜨리고 막 떼굴떼굴 굴려도 작동이 되는 릴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풀, 제가 낚시 소형 스피닝 릴을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풀 메탈이어야 된다. 모든 게 다 쇠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실레이션은 캠 방식이면 좋겠다. 그 다음에 메인 샤프트가 가능하면 굵은 거. 메인, 그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일, 이 철사가, 이게 휘어도 이렇게 내가 손으로 이렇게 구부렸다가 다시 필 수 있게 된 그런 휘어도 펼 수 있는 베일.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게 완벽한 일은 없습니다만 고르게 되는 게 이 구형. 없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료비의 하이엔드 릴이거나, 아니면 구형 펜 릴, 뭐 이런 거, 오지 원정 낚시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제, 요거 가져갑니다. 다이와의 구형 2007년, 2008년형, 세르테이트 하이퍼 커스텀이에요. 이 튼튼한 걸 뭐 조심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조심해서만 쓴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외국에 지방공항의 경우 짐박 집어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충격받을지 몰라요. 다음에 루어. 루어는 좋은 거, 멋있는 거, 비싼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잘 낚이는 루어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움직이는 루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루어가 필요합니다. 물이 멈춰있는 호수에서도 쓸 수 있고 경류로 콸콸 흐르는 곳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고 물웃음이 어떻든 수심이 얕고 깊고 그다음에 내가 보트를 탔는데 아, 그 현지 가이드가 주구장창 트롤링만 시킨다 그때도 사용할 수 있는 루어 세계 공통적으로 그래서 라팔라의 이 매그넘 CD 루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루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시드레, 라팔러크죠. 그리고 일본제 중에 GL공방의 쓰루미노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진짜 오지에 가서 먹을 것도 없어서 물고기 잡아서 조그만 물고기 잡아서 내가 먹든가 아니면 미끼로 써야 돼. 그럴 때 잡을 때 쓰는 루어 그러면 스피너 필요한데요. 이 스피너도 또 줄을 꼬으면 안 되고 경류 엄청 세게 흐르는 물에서도 완벽하게 움직이는 스피너 그러면 솔직히 스웨덴의 마일란 개미표 마일란이라는 데 스피너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를 필요로 하시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정평이 난 현지인이 사용하는 루어가 필요해요. 아마존 같은 데 간다 그러면 현지인은 하이롤라, 립롤라라는 거 많이 씁니다. 그거 해야 되고. 웨스트 파푸아를 간다 그러면은, 라팔라의 이 엑슬랩 매그넘이거나, 아니면은, 일제 그 카스카벨이라는 클랭크베이트.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거, 현지에서 잘 먹히는 루어를 정보를 알아내서 그거 꼭 챙겨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루어. 내가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루어 이거 괜찮습니다. 그 사용하시면 되고 그런 거 조금 챙겨 갖고 가면 되죠. 그리고 진짜 거기까지 어렵게 찾아갔는데 못 낚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미끼 채비도 챙겨 가야 되는 거 필수입니다. 쇼크리도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요. 와이어 채비도 어느 정도 준비하셔야 돼요.
즉 로드, 릴, 채비 모두 다 야전용이 필요해요. 실전용이 필요한 겁니다. 겉멋은 필요 없어요. 실제로 낚이고 실제로 쓸 수 있고 실제로 안 망가지는 것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 태클은 그렇게 해서 됐고 최소한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짐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그러면. 그리고 갈아입으로 핏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최소한으로 한다 그러면 기능성 의류 챙기실 수밖에 없어요. 갈아입기 입을 옷이 많이 가져갈 수는 없다면 젖어도 되는 의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인수주 우위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게 우위도 제대로 된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는 우위는 그 비옷은 이게 부피가 커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왜 등산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배낭까지 이렇게 덮을 수 있는 판초 우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뭐 오지에 어딘가에 텐트에서 자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롯지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뭐 이불이나 뭐 침낭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만 춥다. 그러면 뭐 잠을 자다 보니까 춥다. 그렇게 되면 침낭 위에 침낭 커버를 하나 씌우시면은 좋은데 침낭 커버를 거기서 달랠 수는 없으니까 준비해 가시면 되죠. 침낭 커버예요. 요거 요만했습니다. 이 침낭 커버만 있어도 굉장히 따뜻해요. 혹시 모르니까 뭐 라이터를 준비해 가셔도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왜 요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보면 이렇게 스타터 키트 있잖아요. 불 붙이는 그런 것도 뭐 있으면 좋을 거고 목에 걸거나 머리에 붙이는 헤드랜턴 그런 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리펠란트. 벌레 오지 않게 하는 약 필요합니다. 리펠런트 약 필요합니다. 모기 기피제. 뭐 열대지방에 간다면 당연히 항상 바르셔야 돼요. 뭐 벌레에 물리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국내 국산을 가지고 가면 무용지물입니다. 현지에서 사용,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게 필요해요. 그리고 현지에서 구입해서 수시로 발라줘야 벌레에 안 물린다. 샌드플라이 같은 거에 물리면 정말 고생합니다. 몇 주 동안 가려워서 사람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드니까 꼭 벌레에 안 물리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섹트 쉴드 그래가지고 모자에 이렇게 쓰는 그 벌레 망이 있어요. 약을 발려도 도저히 안 되고 눈도 못 뜨고 입으로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저 한냉 지역으로 가면은 동 러시아의 저쪽 추운 지방에 가면 어마어마해요. 날파리 들고 막 모기 약 발라도 옵니다. 그때는 모자 위에서부터 더 쓰게 돼 있는 일종의 망이죠. 뭐 요만합니다. 이런 거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 필요하고 비상약 당연히 상처 입었을 때 어디 아플 때 드실 거 비상약 이런 것도 좀 혹시 이제 축구 전에 무슨 예방약이나 예방 주사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주사 꼭 맞아야 되는 경우 장소도 있고요. 말라리아 걸리지 않게 그 말라리아 예방약을 미리 이건 출발 전부터 먹어야 되니까 그 처방받아서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알코올 그러니까 뭐 이 바른 알코올이 아니라 마시는 알코올, 술이 독주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 예전에 이제 몽골에 갔을 때 일행 중에서 이제 나눠서 셋이서 이렇게 막 상류로 가면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비를 맞으면서 돌 틈에 끼어가지고 견디고 있는데 몇 시간을 이제 체온이 떨어지고 덜덜덜 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마침 제가 이 건빵 주머니에 쇠로 된 그 왜 술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브랜디를 이렇게 놓아가고 있었어요. 그거를 서로 셋이서 한 모금씩 먹어가면서 술 들어가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벽오지에 갈 경우에는 알코올이 그 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행기 이동에 관련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짐 여러 개 다 실어주죠. 그래서 너무 막 무거워지면 이제 추가 요금을 내면 당연히 이제 실어줍니다. 그런데 국제선은 안 되죠.
무게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이코노미 기준으로 봐도 각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국제선은 맡기는 거 하나, 예, 무게 최대 23kg 정도? 그렇죠? 저가 항공이라면 15kg인데 저가 항공은 생각하지 맙시다. 그다음에 휴대에서 내가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핸드캐리 할 수 있는 게 10kg 정도가 한계일 거예요. 요만한 조그만 가방으로. 그리고 낚시짐을 실어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있어요. 대한항공도 아시아나도. 근데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낚싯대 케이스 하나, 태클박스 하나를 한 개의 짐으로 본다. 그런데 낚싯대 케이스에 들어있는 낚싯대는 하나여야 되고, 뭐, 태클박스 안에는 낚시 도구 이외에는 들어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낚싯대 딸랑 하나 들고 국제선 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태클박스에 옷까지 들어있다고 태클박스라고 해석을 안 해주니까, 뭐 공항에서 예전에 뭐 진짜 뭐 언성 높인 적도 있고 제가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아예 그런 규정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 짐 하나에 다 포장을 합니다. 근데 골프 같은 경우에는 골프 클럽 그 케이스 실어주잖아요. 하나 더 플러스로 해서. 뭐 물론 다른 짐하고 합쳐서 23kg가 넘으면 안 되는 거 규정은 똑같습니다. 막말로 그럼 골프 케이스 가벼운 거 사서 거기다 낚싯대를 다 집어넣고 붙일까? 뭐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제 경우는 좀 길쭉하게 생긴 가방 안에다 다 집어넣어요. 100m, 130m쯤 되든가. 거기에 낚싯대와 모든 짐을 다 집어넣습니다. 낚싯대의 경우 저는 3피스, 4피스 쓰기 때문에 들어가요. 만일에 4피스만 제가 가져간다 그러면은 일반 트렁크에도 들어가니까 더 좋죠. 그리고 릴은 아무래도 소형 릴이면 모르겠는데 대형 릴을 많이 가지고 간다 그럴 경우에는 23kg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릴만 대형 릴 서너 개를 제 이 등 조그만 그 백에다 집어넣고 핸드캐리를 합니다. 원피스 낚싯대, 원앤하프 낚싯대, 뭐 부시기대나 GT대 같은 참치대 같은 거 손잡이만 빠지는 원앤하프 낚싯대. 원피스랑 이런 원앤하프 낚싯대는 아마도 없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휴대와 운반의 문제가 너무 커요. 이건 뭐 이제 국내용 낚싯대라고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특히 베스 낚시가 우리나라 처음 도입되고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들어오면서 원피스 낚싯대가 고급인 것처럼 이렇게 막 메이커에서 포장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거든요. 원피스 낚싯대가 제일 제조단가가 싸죠. 원래 투피스가 더 고급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는데 이상하게 투피스 다절 낚싯대면 싸구려라는 인식이 좀 퍼져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현재는 다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다절 낚싯대가 더 만들기 어려워요. 과거에는 역시 제조 기술이 모자르다 보니까 품질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뭐 어느 메이커든 다 기술력은 뭐 엄청나니까 3피스, 4피스 시대가 이미 된 지 오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피스 낚싯대나 원앤하프 낚싯대가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된 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일본의 경우는 특별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싼가 봐요. 낚시 갈 때만 문제인 게 아니라 가이드가 녹이 났다든가 뭐 깨졌다해서 가이드 수리를 해야 된다. 근데 원피스 낚싯대다. 그럼 이제 메이커에 보내서 수리를 의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메이커까지 보내고 다 서비스 받고 돌아올 때 택배비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수리비보다 택배비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낚싯대 값만큼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는 원피스 낚싯대나 원앤하프 낚싯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다시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참 뭐 여기까지 두서없이 여러 가지 해외 원정이나 뭐 비행기 탈 때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뭐 앞으로 해외 원정, 뭐 오지 탐험 이런 거 염두에 두고 계신 시청자께서는 이 다음 특허를 구입하실 때 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